건강을 위한 솔루션. 세계 각국 제약회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한인 1.5세 한국인 생명공학 전문가가 신종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화제의 인물의 바이오 기업인 이노비오 제약을 이끌고 있는 조셉 김 대표는 지난주 자신이 끌고 있는 제약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노비오 제약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은 올여름부터 중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 LA타임즈는 김 대표 이끌고 있는 연구소가 보유한 독보적인 유전자 분석 플랫폼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백신 개발에 위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11살의 나이로 미국의 이민 온 김 대표는 그간의 독감뿐만 아니라 지카 바이러스와 메르스, 에볼라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에 대항하는 획기적인 백신을 개발해 온 것으로 유명합니다. 한편 이노비아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전염병 대비연합은 연구자금 9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을 결정했습니다. 큰 변수만 없다면 이제 연말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감 예방주사처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앞서 김 대표는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백신 개발을 의논할 정도로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인정받는 세계적인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. 조셉 김 대표는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신문 배달과 건설 노동 일 등을 하면서 자수성가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를 졸업한 입지전족의 한인 1.5세 인물로서 대학 졸업 이후 글로벌 머크 제약사에서 근무하다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백신 개발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노비아 제약사를 설립해 DNA 백신 개발에만 몰두해왔습니다. 이노비아가 개발에 성공한 신종 코로나19 임상용 백신도 DNA를 통해 개발된 것입니다. 펜실베니아대 의대에서 생명공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셉 김 대표는 지난 2000년 자신의 스승인 데이빗 와이너 박사와 의학 벤처기업 VGX를 창업한 뒤 2008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DNA 백신과 DNA 백신 전달체를 확보한 이노비오사와 합병한 후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. 이노비오사는 독감, 간염, 자궁경부암 DNA 백신 개발로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 조셉 김 대표와 이노비오 제약사 연구원 임원들에게 찬사를 보내야겠습니다. 건강은 함께 나누면 몸과 마음은 나눈 만큼 더 건강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늘 건강하세요. 진진아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